스마일 커넥터 2기 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를 직접 체험하고 회사와 채용 소식을 알리는 프로그램 스마일 커넥터. 오늘은 그중 남채용 TV팀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채용 TV는 발대식부터 리버스 인터뷰, 윈터 데브캠프 홍보 영상까지 제작한 영상 PD팀인데요. 그들의 알찬 6개월간의 활동 후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기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스마일 커넥터 2기 김남훈입니다. 송채민입니다. 김재홍입니다. 몇 학년이고 몇 살이세요? 우선 졸업 유예 중이고요.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지금 4학년이고 26살입니다. 저는 21살 2학년입니다. MBTI? INFP. 저는 INTJ. ENTJ? 스마일 커넥터를 지원했던 이유가 뭐였나요? 게임 회사의 홍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데 첫 대외 활동은 게임 회사로 하고 싶어서. 새하 스토리를 보려고. 활동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반년이요.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첫날 발대식에서 캠퍼스 투어를 했던 게 기억이 남아요. 발대식에서 뒷자리 분들이 테이블을 돌면서 명함을 나눠주셨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첫 촬영 끝나고 회식했던 거예요. 기억에 남는 이유는? 회사 내부를 그렇게 자세히 볼 수 있었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굉장히 외향력이 높으셔서 기가 좀 빨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회식을 하는데 이사님과 팀장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 제일 힘들었던 일은? 리버스 인터뷰 촬영을 했을 때 알 수 없는 소음이 들어갔었어요. 그 소음을 지우려고 여러 효과를 썼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추석 때 판교에서 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퇴근하기 힘들었어요. 데브캠프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그게 이제 날짜가 안 맞아서 이틀에 쪼개서 찍었는데 그중에 하루가 녹음본이 날아가서 총 3번을 찍었는데 그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활동 혜택은 무엇이 있었나요? 웰컴 기프트. 면접을 도와주셨고 자소서 첨삭을 받았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됐습니다. 게임 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일 커넥터 활동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나요? 실제 기업 유튜브 채널에 저희 영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지금 취준생이다 보니까 자소서 첨삭 한번 도와주시고 면접 준비까지 해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제가 궁금해하던 게임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점이. 이 영상을 보고 3기에 지원할 사람들에게 한마디. 아직 진로가 고민 중이시라면 이번 3기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영상을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리스마스에 소원을 빌면? 취업? 취업. 못 들이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스마일 커넥터가 100기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스마일 게이트 인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스마일 게이트에서 뵙겠습니다.